덕을 잉태하였으나 부덕한 소치로 태아를 떨구었으니 더는 황룡을 매실 자격이 없다. 알아나, 내 나를 대신하여 황룡의 배필이 되어주겠느냐? 알아나, 내 신라 여인의 총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을 것이다. 부인 말씀을 깊게 생각하여 본 연후에 답을 드리겠사옵니다. 그래, 허면 잘 있거라. 살펴가시옵소서. 이만 가시지요. 예. 무슨 말씀이시오? 위타산에 남으시겠다니요. 소첩 상장군을 따르기에는 아직 몸이 불편하옵고, 또한 상장군께서도 소첩을 동반하시온다면 황도에서 거동하시기가 수월치 않으실 것이옵니다. 소첩 상장군께 짐이 되고 싶진 않사옵니다. 부인, 내 부인을 두고 떠난다면 마음이 놓이질 않을 것이오. 상장군께서 소첩을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잘 아옵니다. 소첩은 이곳에서 몸조리를 하다가 다른 분들과 함께 황도로 올라가는 것이 마음이 편할 듯 하옵니다. 상장군, 소첩의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리다. 황도의 위협이 사라지면 내 부인을 다시 부를 것이오. 부인. 공사다 망하오신 두 어르신을 청한 까닭은 소청을 드리기 위함이옵니다. 고려 최고의 기녀 홍연아의 청을 받으니 우리 또한 광영이거들. 그래. 그 무슨 청인지 우선 말해보거라. 호심탄회하게 말해보거라. 군무 출시 신료들 중에서 이 기방술에 아니 채본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저한테 큰 은혜를 베푸시었던 가문의 자제분께서 금강야차의 밀정의 누명을 쓰고 형부에 추포되었사옵니다. 금강야차의 밀정? 금강야차가 연루된 일이라면은 조원정의 술책임도 싶거늘. 지금 조상 장군과 반목이 깊으니 어찌하노? 두 분께서 누명을 벗겨주시온다면 소첩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나는 형부의 손을 쓰실 재물이 없고 또 하나는 두 분께 어서 소첩의 청을 들어주시는 담례로 드리는 정성이옵니다. 두 분께 어서 어찌 이 사람을 청한 것이오이까? 상장군, 아니 어찌 최낭장을 추포하여 그 저 형부에 가둔 것인가? 뭐요? 반역수기와 멸통한 혐의로 추포한 것이거늘 어찌 두 분께서는 형부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 하시는 것이오이까? 상장군이 금강야차를 미워하는 심정은 잘 알고 있으라. 이번만은 잘못 짚은 듯 싶네. 당장 최충원이를 풀어주게. 네, 그리 못하겠다면 어찌하시겠소이까? 상장군, 최충원이가 비록 낭장이라고 하지만은 최원호 상장군의 처제에다가 우봉 가문의 장자란 말일세. 반역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우봉 가문과 돈독한 친분이 있는 가문들이 상장군한테 모두 반기를 들 것이다 이런 말일세. 허니 괜히 고집부리지 말게나. 헌데 어찌 두 분께서는 그자의 방면을 청하시는 것이오이까? 우리가 중방에서 서로 사태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사일전정 어차피 경인년 거병으로 입신양면한 처지 아닌가? 군부 출신들 간에 힘을 합치지 못하고 반목한다면은 언제라도 문신들 손에 권세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 하는 말일세. 자. 이번 상장군께서 이를 잘 처결해 주리라고 내 믿겠네. 그러면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겠소이다. 홍연아한테 체면 치료를 한다 싶소이다. 나 이거야 옥궁의 자식놈한테 청탁을 놓자니 아침에 넘긴 밥알이 곤두서려 하는구리야. 아따 야치가 황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참인가? 그러하옵니다. 조금 전에 임진강을 건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라? 병력은 얼마나 된다던가? 10여 명의 호위 군사들만 건너렸다 하옵니다. 10여 명이라? 상장군, 황도에 당도하기 전에 몰살을 시켜버리시옵소서. 명을 받은 달을 청사시킨다면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이야. 하오면 금강야처가 황도로 입성하는 것을 두고 보실 작정이시옵니까? 그리할 수는 없지. 지난번 중방에 충성을 맹세했던 중랑장들의 손을 빌리는 것이 좋을 듯 싶구만.